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찍고 있는 거지 지금? 오늘은 요즘 또 핫하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진정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핫하더라고요. 핫하더라고요. 그 치킨 카세라고 또 네. 그게 핫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뜻으로 핫하죠. 그죠. 봤는데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생각한 게 닭으로 내가 당신에게 닭마카세를 해주겠다. 집에서 남편 천사의 닭마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좀 보여주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그냥 바로 하면서 시작 그 바로 요리를 해주신다고. 일단 첫 번째로 달걀찜을 할 겁니다. 오늘 드실 계란입니다. 어디 산 어떤 계란인가요? 그 있잖아요. 소비 기한은 7월 11일까지입니다. 산란 일자는 6월 7일입니다. 그런 거 말고 그 브랜드 6월 8일날 그런 거 있죠. 등급 판정됐고요. 제가 알아온 계란찜은 부드러운 푸딩 같은 계란찜이거든요. 벌써 색깔 어떠세요? 네. 색깔 어떠신가요? 벌써 먹고 싶죠? 더 먹고 싶죠? 오.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거품 걷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거품이 없어야지 완전 밋밋하게 일자로 이쁜 그게 된다고 해요. 멋있죠? 거품이 있으면 이제 위에가 울퉁불퉁. 아, 빵꾸 나는구나. 그렇죠. 거품이 없어야 된대서. 왜 이 빵꾸 좋아하세요? 뭐 빵꾸 조금은 있어도 되겠죠? 네, 조금 있어도 돼. 조금. 아, 이렇게 쓰는구나. 아. 찜기가 작았다. 이런 느낌으로 찍을 겁니다. 보시죠? 이제 일단 물을 끓여줘야 돼요. 내가 오마카세를 두 번 정도 갔거든, 일본에서. 근데 그 뭐지? 특유의 시간의 흐름이랄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짝 설레고 그런 느낌 있잖아. 그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납니다. 아, 살짝 설레시면서 약간 그렇습니까?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와중에 한쪽에서는 뭐 할 거냐? 닭을 끓일 겁니다. 오늘 드실 닭입니다. 제가 어제 다 손질해놨고요. 뚜껑 닫아주시면 됩니다. 맛있어져라. 영업 멘트 해주셔야 되네. 영업 멘트요? 저희 식당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다시 찾아오실 수 다시 안 해줍니까? 아니, 뭐 반응을 봐서. 그럼 나는 진짜 냉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데 진짜 맛있어 자기 너무 잘한다 하고 나도 만들어야지 하고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해. 그치. 완전 그냥 생 오리지널로 그냥 그러면 그냥 그렇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게. 딱 먹었는데 욕 나온다 그럼 욕해도 돼. 어쩔 수 없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계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진짜 솔직히 진짜 이쁘다. 내가 만들어서 갑니다. 한번 보실래요? 오! 여기 칼집을 대줄 거예요. 응? 의아하죠? 왜 칼집을 대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러죠? 참기름을 톡. 원래는 여기 간장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나는 그냥 후추를 하려고요. 살짝. 와, 계란찜에 참기름. 엄청 부드러워. 이쁘게 잘 됐지. 어떠십니까? 계란찜이 아니다. 에피타이저로 손색 없지 않습니까? 마치 푸딩 같지. 야, 맛있는데요? 맛있죠. 야, 참기름도 잘 어울리죠. 엄청 잘 어울린다. 향기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와, 식감이 푸딩인데요? 오늘의 첫 음식입니다, 일단. 맛있어. 아, 그냥 그렇겠다 했는데 맛있다. 너무 맛있죠. 너무 놀랍죠. 후추는 잘 모르겠어. 그냥 있어도 없어도. 이 백숙 같은 경우는 사실 백쌤의 레시피를 빌렸거든요. 백쌤. 다음 요리입니다. 백숙. 이거는 요리면은 무슨? 이제 슬슬 메인 요리로 들어온 거죠. 첫 번째 메인 요리죠. 이건 제 메뉴 이름이 뭐예요? 백숙입니다. 아, 백숙.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백숙이라고. 이거 찍어 먹어? 네. 와, 아까 계란찜보다 반응이 약한데? 상상. 아, 상상 가능한 맛. 응. 이거 곁들여서 먹으면 돼? 네. 이거를 찍어서 여기다 올리면 되겠다.
어때요? 맛있습니까? 오, 맛있다. 맛있어? 아니, 부추랑 소스 이렇게 같이 찍은 다음에 이렇게 같이 먹어주니까 향이 더 살아서 더 맛있어. 그거 뭔지 알죠? 살찔 거 알면서도 너무 먹고 싶어서 먹는, 저녁에 먹는 치킨이 진짜 맛있잖아. 그것보다 맛있다고. 오, 엄청난 극찬인 거네요, 그러면? 아, 뭐지? 너무 행복한데? 아, 생각보다 맛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준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냥 식당 가서 좋아? 먹는 것보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오, 약간 여기서 닭죽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 아까 하다가 생각한 거거든요. 이 물을 끓여서 이 육수로 컵라면 해먹는 거 어때? 끓이면 해보자. 당육수로 해보자. 괜찮지? 그래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일단 라면 시간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과연 냄새는 똑같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달라? 응. 어? 어?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 어? 오. 요리 냄새가 나는데? 어떠십니까? 다릅니까? 달라. 다릅니까? 저 다르지. 생강이랑 양파랑 얼마나 대파랑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어? 뭐지? 그 육개장 사발면 맛도 나는데 간장라면 맛도 나. 그 중간 먹어봐. 맛있지? 오. 맛있지? 뭐지? 제 닭 죽이 되고 있는 동안 할 요리는 닭 날개 요리고 간장 조림이고요. 날개가 제일 기대돼. 아, 그렇습니까? 원래 내가 좋아하는 부위가 닭 가슴이랑 닭 날개거든? 다리보다는. 아, 벌써 맛있네. 반칙입니까? 벌써 맛있어. 반칙입니까? 응. 어때, 메뉴 제대로 준비했죠? 어, 장난 아니다. 알겠다, 여기서 술이구나. 그렇지. 대박인데요? 난 그러면 술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배를 더 채우고 있겠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고 있도록. 닭죽 드십시오. 맛있다. 자, 이 정도로 살짝 졸이면 이제 완성된 겁니다. 사실 청양고추도 사긴 했거든요. 근데 자기 너무 매울까 봐. 아니요. 넣어줬으면 좋겠어?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어. 아, 그럼 넣고 한 번 더 살짝 끓일까요? 조금만 매콤한 게 더 맛있죠. 오, 냄새는 지기네. 청양고추까지 넣고 다시 하니까 더 향이 미쳤어? 미쳤는데? 와, 맛있겠다. 지금 뭔가 맛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괜찮은데 네. 더 끓여야 되는 것 같아, 이건. 감사합니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거 설거지 금방 하는데. 아, 예. 그럼 드셔보시죠. 와. 으. 어떠십니까? 오.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맛있어? 데바사키인 줄 알았는데 그 일본 데리야끼 소스인 줄 알았는데 양념치킨 맛나? 색깔과는 다르게 빨간 양념치킨 그런 맛이 난다. 간장 양념치킨인데 약간 천연산면은? 근데 더 달콤? 맛있는데? 어? 맛있습니까? 다행이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계속 할거 싶어. 아,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양념 맛이 약간 마음에 들었나 보네, 자기한테. 야, 근데 요리 하나만 하는 것도 일인데. 나 진짜 거의 지금 거의 진짜 식당 차린 줄 알아. 이렇게 제가 준비한 요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꺼낼 때까지가 그건가요? 그렇죠. 마지막 오늘 요리죠. 뭐 생긴 건 좀 그럴싸한데? 닭다리 튀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드시고. 아, 내가 먹는 것까지 보고. 디저트까지.
아 디저트까지. 제가 처음 난생 처음 튀겨보는. 그러게 자기 난생 네. 첫 치킨이네. 그죠. 첫 치킨입니다 지금. 자기 치킨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먹기만 했지 만든 거 처음입니다. 기름에 침 들어. 대단한데. 소리 합격이 있네. 맛있다. 맛있어? 내가 튀긴 것보다 맛있는데요. 맛있어? 치킨이 약간 그 튀김 부분이 간 되게 잘 돼 있고 야 자기 잘 튀긴다. 아 맛있다. 맛있으니까? 다행이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예전에 튀겨준 치킨이 맛있었어. 이게 자기가 튀긴 치킨이 맛있어. 솔직히 되게 맛있다. 왜 말할 때는 눈 못 마주치는데? 솔직히 이게 더 맛있다, 그지? 근데 이건 반박 불가다. 이게 더 훨씬 더 맛있어. 간이 딱 좋다, 진짜.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바비큐 핫크리스피를 못 이긴다고 생각했거든? 이거는 이겼어요, 내 안에서는. 아, 진짜입니까? 또 해주겠습니다. 그거랑 당나에게 오늘 베스트. 베스트? 처음 한 콘텐츠였잖아. 뭐 요리를 한 적은 있지만 코스 요리처럼 이렇게 준비한 적은 없었잖아. 재밌었던 것 같긴 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좀 자기의 반응 같은 거 상상하고. 반응은 어땠어? 반응은 대충 내가 예상한 대로였어. 자기가 닭죽을 별로 제일 안 좋아할 것 같긴 했어. 근데 왜? 닭죽이랑 계란찜이 제일 자기가 별로일 거라고 생각할 것 같긴 했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건 딱 1년에 한 번쯤 먹는 게 진짜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런 거야? 아 그럼 냉장고에 하나 더 있는 거 그거 내가 먹을게. 와 이거 224칼로리밖에 없어 자기야. 잘 뭔가 내가 뭐 현금을 주긴 또 자기 계좌에서 빼야 돼가지고 자기 갖고 싶은 거 하나 사. 고생했으니까. 아 진짜로? 응. 5만 원 이하로.